자, 일단 쉬머한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게임 진 거는 좀 죄송합니다. 저 허락을 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한번 클릭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자, 일단은 219억. 자, 우리 주인분. 자, 우리 주인분 어떤 거 짜시고 싶으세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국대 유니폼 국대 가도 되고, 왜냐면 또 이제 스쿼드 또 원창에서 정재영 선수는 그, 또, 그런 것도 시청 잡고 많이 또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또 알거든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219억 스쿼드. 예. 고민돼요. 자, 매체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예. 국대 그 유니폼도 그러게요. 나왔으니까 국대 한번 국대 보는 하는 게 거는 좋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데. 예. 왜냐면 국대, 왜냐면 이제 사실 보니까 스캔을 팔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219억이면 보통 스캔을 팔고 하거든요?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탈리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어떻게 할까요? 1시 13분입니다. 자, 7,000명 정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때 한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 생각하면 이탈리아도 괜찮고 프랑스도 괜찮고. 자, 스페인도 이 두 선수가 추천하는 걸로만 가겠습니다. 아니면 또 네. 메시 생각해서 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그러면 거의 뭐 헤딩 못 하죠. 자, 어디 갈까요? 후아인이 또 있으니까. 지금 이탈, 아니, 근데 칠레는 솔직히 피파에서 너무 썩었어요. 너무 썩어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도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레벨은 어디다 할까요? 서쪽 마을에 짤까요? 아니면 김 이쁜이에 짤까요? 예. 자, 어디에 짤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내 챗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부트라게뉴 놓고. 스페인. 아니 부트라겐을 지금 사는 건 돈이 매물이 또 없을 것 같아서 안 되니까 지금 솔직히 부트라겐 누가 봐도 2억 될 것 같아서. 자, 어디 갈까요? 아니 뭔 소리예요? 2억 될 것 같은데 부트라겐. 부트라겐 너무 좋은데? 아 좋아요? 네. 지금 브라질도 나오는데 자 어디로 갈까요? 지금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의 선택은? 자 우리 주인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 괜찮죠? 아 프랑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우리가 말씀해 드리죠. 프랑스, 이탈리아, 예. 그리고 독일, 뭐 약간 요 정도? 예. 유럽에서 그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저기 유로가 또 대세니까. 근데 시청자들은 지금 이탈리아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주인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많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조금. 괜찮긴 한데, 수비 쓰레가 조금. 네, 수비가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또 매력이에요, 국대는. 예. 네, 팀케빈도 그런 게 매력이라서. 프랑스 해달라고 하네요. 프랑스, 근데. 이 다음에 하시는 분도 프랑스 아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한 분은 오늘 진짜 못 할 것 같은데.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일단 주인분이 프랑스 해달라고 하시니까 프랑스도 많으니까 프랑스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코드. 예, 프랑스 할게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프랑스가 좀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러지. 시청자는 이제 이탈리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탈리아도 괜찮아. 24 형님. 자, 어디 주임은 이탈리아가 많은데 좀 프랑스 아까 아니 그 화려하고 아니 제 머리가 지단이라서 프랑스 재밌긴 한데.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합니까? 네, 프랑스 해주세요라고 답변해 주시면 프랑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선수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엄청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썩은지. 어디 가셨나봐요. 자, 과연 그의 선택은? 프랑스 해주세요. 아, 예, 프랑스.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프랑스로 해서. 주인분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원래. 그렇죠. 자, 프랑스로 스쿼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맞싸가면 또 재밌어. 맞싸가면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또 주인분이 이렇게 원하신 거 해야지. 주인분이 원하지도 않는 거 해봤다. 해보면 또 스쿼드 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억 스쿼드. 포메이션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죠. 저희가 어떤 게 추천해 드리죠. 왜냐면 지금 보니까 게임을 그래도 월클 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물어봅시다. 네. 크로스가 좋은지 뭐 중앙 돌파가 좋은지 역습인지. 아 기본적으로 자율리스를 쓰셨네. 예. 그럼 약간 이미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시고 뭐 하시는지 자,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 뭐, 어떤 식으로 패스를 하고, 나는 뭐, 헤딩 위주로 한다. 아니면 좀, 뭐, 공간을 만들어, 정재영 선수처럼 만들어간 스타일. 아니면, 원창현 선수처럼 기본기가 좋고, 모든 걸 맡긴다. 그러면 선수를 보고 포메이션을 짜죠. 선수를 보고 포메이션을 짜죠. 네, 맞는 포메이션이다. 오, 미쳤습니다. 선수를 보고 짜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공격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씩 추천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냥 입닥 칠게요. 저는 그냥 채팅만 칠 테니까. 일단 프랑스로 해주세요. 네. 오, 좋습니다. 그 선수 정할게요. 자, 프랑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일단은 이거 보고 한번. 프랑스가 사실 또 인기가 많아요, 요새.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공격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격으로 포지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1-1-4를 쓰시거나 예를 들어 4-3-3을 쓰셔도 윙어인 그리즈만은 무조건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아. 그리즈만은 15가 좋다, 14T가 좋다. 이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이 씨도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 씨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이건 좀 패스를 한번 볼까요? 어차피 그리즈만은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예. 지금 이 씨가 근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골을 계속 넣으니까. 네. 스탯상으로는 이 씨가 더 좋은데요? 스탯상으로는? 이 씨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씨 시즌 같은 경우는 유로 코파가 끝나면, 코파는 끝났지만 또 이제 업데이트가 또 15를 한번 봐봐. 15. 15도 14T보다는 15가 또. 근데 가격은 또 14T가 비싸거든요? 이 씨가 좋긴 좋네요, 최고. 이 씨가 네, 밸런스도 괜찮고. 네. 이 씨로 하시죠, 상향 생각해서. 왜냐면 좋아요. 지금 어차피 또 지금 가격 떨어진다는데 지금 가격. 와,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제가 볼 때는 그냥 14T 아니면 15로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 너무 비싸요. 미래를 생각하면 15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14T는 변동이 15 금카 가도 될 것 같은데. 금카 너무 이거는 많아. 변동이 없으니까. 가격은 뭐 지금 이게 훨씬 싸거든요. 지금 얘 5카 가격에 아니 잠시만요. 근데 또 시청 아니 뭐야 주인분이 200억이 넘으니까 그렇죠. 200억이니까 가격을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15 뭐 금카? 금카는 없잖아. 없습니다. 이거 금카. 와 이거 금카 진짜 30점. 야 이거 하나에 금카 좋긴 이거 하나에 30점. 아니 근데 이걸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200 매독이면 이렇게 6화로 가면 팀을 못 짜요. 결국 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근데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부캐 1카 팀 할 때 썼었는데 1카만 써도 진짜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캠이 다 나오게, 오케이. 금카 이걸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37억인데. 저는 이거 금카 좀 찬성하는 네, 게 달리기가 너무 빨라. 일단 윙어는 달리기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103, 102. 그리고 민배성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볼 컨트롤도 좋고. 아, 이렇게 좀 토론하면서 짜니까 엄청 재밌네요. 사실 막 저는 짤 때 막, 야! 여러분들! 야! 미쳤어! 이거! 막 이렇게 짜거든요? 그러면 닥치라고 하거든요? 노잼이라고?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짜는 것도, 그러면 이거 한 5카랑 금카랑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5카죠? 이게 금카고. 그럼 금카 스탯이 확실히 압도하긴 해요. 근데 22억 살 바에 사실 37억이 나오니까. 그치.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금가 사고 금가 사는 여기에다 게... 좀 많이 투자하고. 근데 왜냐면 219억이니까. 그럼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30억 써도 180억 남아. 돈 남으니까. 네. 어차피 뭐 투자할 만한 거. 투자할 만해요. 그리고 네. 또 금카 케미 받고 뭐 프랑스 케미 받고 이러면은. 아니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고수들끼리 하니까 재밌네. 이게 한 명이라도 막 허접새끼 있으면 고수들끼리. 그러니까 고수들끼리 얘기하고 짜니까. 고수들끼리.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요. 네. 아, 예. 일단 뭐 그리즈만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즈만. 그럼 정재용 선수 동의하시죠? 아, 예, 전 그럼. 예. 일단 포메이션 어떻게 할까요? 4-1-1-4. 일단 알더블루로 놓고. 일단 알더블루. 일단 4-1-1-4로 짜다가 바꾸죠. 금카. 예, 금카. 자, 옆에 나 37억 나오네요. 자, 그럼 왼쪽은 사실 많아요. 왼쪽은 사실 뭐 리베리부터 해가지고. 일단 프랑스 볼게요. 뭐 리베리, 라카제트도 있고, 뭐 앙리를 해도 되고. 예, 앙리는 좀 가격대비가 좀 그. 앙리가 지금 그게 그거라. 예, 여기 계정에 짜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인분이. 예. 근데 리베리 쓰기에는. 난 리베리는 좀 별로예요. 나도. 예, 나도 리베리. 차라리 별로. 라카제트나. 알겠어요. 라카제트랑. 차라리 쓰리투패서 마샬 쓰는 게 나을 수 있어. 차라리 마샬이. 아, 마샬도 진짜 좋은데. 마샬이나. 아니요, 진짜 앙리를. 그 슬립톱해서 왼쪽에. 왼쪽에 앙리를. 박아놓는 게 또 그것도. 어차피 원톱 자원은 벤제마도 있고. 지금.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호망은 좀 아닌 것 같아. 호망은 피파에서 별로니까. 그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앙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앙리를. 앙리가 진짜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 그니까. 1카가 이 정도 할 애는 아니니까. 야,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거. 이건 근데. 월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수비는 불량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쓰기는... 그러면 일단 혹시
그 뭐야 리벨이라도 한번 보자. 능력치를 제일 좋은 게 뭔가? 리벨 한번 봅시다. 네. 아니 나도 좀 끼워주세요. 좀. 네, 네 리벨이요. 네, 우리 고수니까. 아 금카가 없네요. 굳이 금카로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애매하잖아요. 5억 얘가 5억.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수들도 금카충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7카 살 거면 금카가 낫지.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잘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돈이 있으니까. 아니 악리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악리 아니면 라카제트도 저는 괜찮은 거. 오 라카제트. 라카제트 괜찮은데 약간 그 사이. 라카제트가 그럼 괜찮을 거. 라카제트 지금 써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라카제트 제가 아시안컵 때 썼어요. 예. 아 전보전이잖아요. 네 전보전이. 크로스 스탯 한번 볼까요? 자 크로스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103이면 약간 낮긴 하다. 낮긴 한데. 근데 이 정도면 프랑스 케미 받고 금카 케미 받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카제트. 라카제트. 아 진짜. 또 그 와중에 또 다리 찍었습니다. 아, 근데 마샬도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 15억이면 또 쓸만하거든요. 마샬은. 마샬 쓸 바에는 라카제트가 라카제트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케이 그럼 라카제트로 라카제트로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라카제트로 하고 이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 시즌이 제일 좋나요 라카제트는? 14팀 아 오케이 거거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진짜 미쳤네요. 가운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운데를 61억 자 가운데는 사실 포그바 아닙니까? 네? 원톱 아니 원톱이요. 아 원톱 죄송합니다. 아니, 고수들끼리 얘기하는데 좀 끼지 마요. 예. 제가 볼 때는 벤제마나 벤제마 아니면 지루겠지. 지루는 너무 느려서 좀 그 아 좀 이게 사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네, 사진 안 봤으면 좋겠고. 네. 제가 볼 때는 벤제마를 한번 볼까? 네 그래도 벤제마를 한번 네. 쳐볼까요? 그래도 벤제마가 아니 벤제마가 좀 이거 좀 봐주세요. 항상 네. 벤제마가 16화 짱이라는데 벤제마 16키가 182이고. 전 사실 이게 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카? 너무 비싼데 금카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것까지 하면 사실 공격에 100억 정도 투자할 만한 게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16은 야 안 그러네 여러분들? 공격에 100억 정도 투자하는 게 원래 그렇게 짜지 않습니까? 16 벤제마가 좋긴 6억 7억이 능력 30억 7억 지금 7억 얘가 7카 얘 8카? 자 한상진 벤제마랑 자 이건 범죄마죠? 근데 뭐 능력치는 비슷한데 같은데. 어느 스타일이세요? 조금 더 침투를 원하면은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고수들끼리 짜고 있네요. 헤딩을 그래도 원하시면 얘가 낫고 14W가 14W가 훨씬 낫고 그냥 비슷한데 아, 비슷해 키 차이야 키 차이 그냥 하드웨어 차이예요. 그냥 키 차이인데 네. 저는 14가 더 나은 것 같아요. 14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금카? 네. 나는 14 월드컵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14 월드컵이 네. 낫지 이게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매물도 구하기 어려워서 침투도 네. 좋고 네. 근데 이걸 제가 상대로 만나봤는데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아, 진짜? 얘가 뭐 키가 크다고 침투가 안 좋은 선수도 아니라서 아 까다로웠습니까? 네 키가 일단 크기 때문에 187이면은 지금 스트라이커 중에서도 되게 큰 키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베르트 아니 굉장히 신중하네. 아까 까불 대 까불 도 원창현 이 정정 선수 항상 원래 또 진지하고 신중하고 아 근데 스쿼드는 그렇게 짜는데 또 이거 또 투자하셨는데 또 대충 짜다니면 그렇죠.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그래 말해도 좀 나를 좀 디스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런 생각 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월드컵이 난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월드컵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제마를 좀 하고. 그럼 이걸 이제 쓰리톱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쓰리톱이 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톱자원이 좀 부족해. 투톱하기에는. 투톱하기에는. 아 톱자원이 만약에 월배 앙리를 쓰면은 쓸만한데 월배 앙리는 안 되니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게 난 것 같아. 오케이 쓰리톱으로 가는 거. 쓰리톱으로 가고. 자 그러면 공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드필더 자원이 프랑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수선들 되게 많아요. 일단 포그바. 포그바. 일단 미드필더 먼저 보고. 예, 미드필더 포그바도 보겠습니다. 네. 뭐 월배 포그바부터 뭐 이제 뭐 비에이라 보드메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미는 꼭 굳이 쓰리톱에 공미 안 써도 LCM, RCM을 써도 괜찮거든요. 아, 안정적으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비에이라 왼쪽 보듬에 뭐 포그바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다 키도 되고 뭐 밸런스 좋고 이런. 피레스는 어떻게 생각해? 피레스 막 챔피언십에서 쓰시는 분도 많던데. 근데 중앙 미들로 쓰기에는. 아 피레스는 윙으로 쓰나요 원래? 그냥 빠른 거 하나 딱 그거 하나 쏠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뭐 파에 이런 거는 이제. 게임에서는 좋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좋은 거 사야 되니까. 네.
알루디아라도 저희... 있네요. 알루디아라. 아 알루디아라도 있네. 네. 근데 굳이 알루디아를 안 써도.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좋은데. 그러면 보드메이랑 포그바랑 같이 쓰면은 뭐 끝날 것 같아. 얘는 오커만 써도 왼발잡이에다가. 야 알루디아라 아, 한번 봐. 네. 알루디아라 한번 봐. 보그마네. 지아 예예. 거거디. 얘랑 보그마랑. 그렇지. 좋지. 근데 어차피 디아라는 또 후보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디아라 같은 경우는 네, 디아라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들로 쓰는 게 좋은데. 얘는 원수미에다가 쓰기 되게 좋아요. 알루디아라는. 아 원수미. 안 나가요 앞으로. 그리고 보드맨은 약간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드맨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중미에다가 쓰는 게 낫지. 포지션을 봤을 때 4-3-3을 이렇게 짜면은 요즘 많이 쓰는. 이렇게 LCM, RCM으로 써도 네네.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LCM, RCM이 되게 좋은 게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이게 윙어가 사이드로 나가면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와주고 얘네가 이게 중앙으로 들어와주면 이렇게 사이드로 올라와서 윙어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아... 다재다능한 선수를 쓰는 게 좋거든요. LCM, RCM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보드메랑 포그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정재영 선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보드메는 무조건 가는 거고 보드메가 아무래도 다재다능하니까 일단 공룡류가 없기 때문에 공룡 시즌으로 할게요. 공룡이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응가 가고 그러면 포그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월배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그바도 좀 보죠.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오. 아 이렇게 항상 보고 결정합니까? 네 그냥 보고 월배라고 무조건 다 좋은 가격 그런 거 다 봐야 돼서 그렇죠. 일단 포그바가 지금 현재 4억이고 14T 은카가 그나 좋다. 굳이 1카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월배 3카가 네, 얼마죠? 3카 월배 3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19억이면은 네. 근데 이거랑...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산다고 하면은 난리 나는 게 네. 이 새끼는 귀속 존나 사네. 스쿼드 씨발 존나 멋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쿼드 못 잔다는 얘기 안 나와요. 아니,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100억이야? 근데 시즌카로 쓸 거면 14T가 진짜 괜찮거든요. 이거는 안 오를 것 같아. 이씨 포그바는 그니까 이번에 그렇게 막 엄청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굳이 뭐 하드웨어 뭐 3세지 더 크다 해서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워낙 이것도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쓸 거면 14T 아니면요 월배 3카? 월배 3카 정도 가격 차이가 비슷한가? 가격이 지금 이게 6카가 15억? 몇몇 차 한번 보자 19억이니까 몇몇 보자 월배가 압도하네. 아 월배가 낫네. 월배가 낫긴 하네. 그리고 또 오성 오성도 있고 해서 이거 살 거면 월배 3카 월배가 상관 날 것 같네. 상관. 주인분 뭐 상관 없으세요? 근데 올 시즌카로 하는 게 조금 뽀대도 있긴 하니까. 자 월배 네 월배 3카 네 알겠습니다. 상관 없으신가? 월배 3카가 나올 것 같아. 사실 근데 15 뭐 금카 가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15 금카랑 18 아, 금카 너무 약간 좀 무거워 가지고. 그냥 아니면 그냥 이거 5카가 사실 무관해요. 그건 맞지. 진짜로 워낙 좋아서 굳이 만약에 너무 투자하면 후보를 못 짜면 안 되니까. 그래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금카도 괜찮을 것 같아. 월배, 이게 6억이고 월배가 지금 20억이니까. 너무 빨리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5카도 괜찮아.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무관해 지금 보니까. 무관하다는 말 멋있네 좀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 이것도 무관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간지만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또 파실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5카로 가시죠. 요걸로만 네, 가시죠. 요걸로만 가고 14T 5카로만 가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이씨 무관 자 RCM 이것도 6억이고요 무방하다를 무관 자 그 다음에 비에이랑 아 비에이랑 무조건 써야 돼. 이거 은카 가시죠. 네 공유 그냥 유로로. 이거 네 이거. 그건 무조건 가야 돼. 이걸로 가시고. 와 근데 팀이 어떻게 좀 잘 나오네요. 공유 유로래네. 예. W야? 공유 W야. 유로는 약간 미드 중미고 수비형 미드는 공유. 자 그러면 왼쪽 풀백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려고 했어요. 아 예 알았어. 보려고 했습니다. 보려고 했어요. 아, 예. 알았어요. 에브라도 있고 클리시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나네. 에브라가 그나마 에브라가 그나마 낫지. 날 것 같거든요. 에브라가. 공격 에브라 한번 보자. 에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월배 5커 써도 사실 무관한 거 에브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무관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돈이 안 보니까. 근데 공격률로 에브라 좀 보면 공격률로 에브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좀 높죠. 유로 같은 경우 아, 유로가 없네. 유로 쓰긴 애매하고. 근데 10W 금카 아,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월배. 그냥 월배 오카 써도 얘는. 사실 월배는 월배잖아요, 진짜. 그렇죠. 얘 아니면은, 아니면 마티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거든요? 왼쪽 풀백으로. 마티디 한번 보실래요? 마티디. 마티디도 괜찮거든요, 사실. 마티디가 근데, 월배 에브라랑 비교하기엔. 그냥 두 사이 보면 안 될까? 풀백으로. 하, 이거 20억. 아, 근데 풀백 20억. 풀백 20억. 아, 이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예. 저기, 저는 방송 안 하네요. 드 사이 한번 보면 드 사이요. 네. 아, 드 사이를 풀백으로요? 아, 네. 드 사이를 풀백으로. 괜찮죠. 괜찮죠. 드 사이. 드 사이 생긴 거 보면 진짜 와, 뒤져요, 진짜. 뭐가 뒤져요? 아니, 타이슨 전성기 1대1 맞짱 떠도 이길 것 같잖아. 진짜로 생긴 거 봐 봐. 그럼 드 사이랑 에브라랑. 에브라랑 비교. 근데 수비 능력은 확실히 드 사이가 좋을 텐데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게 에브라가 훨씬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드 사이를 센터백으로 안 쓰시려고 했나요? 저는 블랑 드 사이를 생각했는데.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브라를 왼쪽에. 감사합니다. 제 의견 또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에브라 왼쪽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움티티도 시청자분들 원하시니까 한번 봐볼까요? 움티티? 움티티 괜찮아요. 움티티 좋습니다. 움티티. 네, 움티티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진짜. 오, 근데 수비 능력치 한번 봐봐. 수비 능력치. 어, 이거 빠른 애들이 수비 능력치 별로야. 뭐 괜찮아요 수비 능력치. 탱크라고. 아 근데 백으로 쓰기에는 에브라보다는 별로. 얘는 이제 약간 센터백으로 이제. 어, 센터백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쓰면은 아무래도 수비적인 거는 좋겠지만 공격적으로 약간... 오버래핑 나갔을 때 그렇죠, 크로스 그렇죠.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로스 올릴 얘를 때도 있거든요.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에브라를 먼저 쓰면 되지. 에브라를 맞추고 네. 얘를 후보로 쓰면 되지. 그치 되지. 근데 에브라는 사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냥 은카를. 근데 9억밖에 안 하니까. 지금 스탯만 봐도 사실 뭐 네. 압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월배 은카인데 지금 시즌카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비에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뭐 센터백은 블랑이겠죠? 일단 블랑은 먼저 일단 써야죠. 블랑 무조건 1카로라도 써야 돼요. 1카 쓰고 자 10억입니다. 오 진짜 팀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프랑스가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짝으로 이제 뭐 드사이 뭐 코시엘리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비를 해서 코시엘리를 한번 볼까요? 네, 12로 해가지고. 근데 바란도 있어서. 그러게, 바란도 있네. 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렇게 같이. 일단 뭐, 드사이도 있기 때문에, 드사이는 풀백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거 금카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비싸. 아, 그럼. 사실 뭐, 이제 뭐, 지금 채팅창이 블랑이면 드사이지, 차례 포백 핵심 두 명인데, 블랑이 드사이가 아니라, 블랑이 이제 T랑이죠, T랑. 네, T랑 있어, T랑. 그리고, 리자라지. 그리고 싸뉴얼 뭐 그런 게 있었죠. 축구 그쵸, 잘 모르시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도 드 사이가 낫지 않을까. 맥세스 이런 건 좀 해봅니까? 금카 이런 거? 없는데요. 근데 굳이 하기 좋은 게 있는데 다른 거 좋은 거 놔두고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참신하긴 한데 아니, 그냥 얘기했어, 그냥. 아, 그냥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드 사이 사야 드 사이 하죠? 드 사이 가는 게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드 사이 바로 디스탱은 어때요? 08이 디스탱. 근데 그런 애들은 그 지금 그러니까 후보로 써야 되는 거죠. 네. 드 사이가 아니 근데 사실 이럴 수가 있는 게 계속 말 건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 먼저 할 말 하시고. 아, 디스탱이 좀 많이 두네요. 아 많이 두네요. 헤딩하고 08이가 공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자기 볼로 못 가져와요. 아 약간 상대한테 좀 많이 뺏기는 스타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침투 잘하는 애들이 뭐 인작이나 이런 아 그렇죠. 네. 그런 애들한테 확확 털리죠. 아니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드사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사이도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럼 후보로 써야 된다 이 말이 사실 다 주전으로 생각하고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맞아요. 네. 후보도 주전으로 원래... 생각하고 짜야죠. 아 근데 이제 네. 후보도 주전 같이 짜는데 그래도 얘들이 좋은 걸 짜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알비 한번 보겠습니다. 알비. 뭐 사실 뭐 사냐도 있고. 알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프랑스가 싸냐. 그 아까 그냥 그 움티티 쓰면 안 되나? 움티티를 왼발 오른발 왼발인데 상관없어서 굳이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쓰는데 뭐 주인분이 신경 많이 쓰고 쓰면 사실 뭐 이건 어떠세요 두 분? 아 클레르 키 크네 얘도 네. 괜찮은데 금카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매물이 없고요. 아니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거 써라 이런 얘기 나오네요. 뭐 라사나 디아라 이거 이런 건 어떠세요? 금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네, 이런 거. 오 괜찮네. 스텝 그 뭐 태클 한번 태클 한번 볼까요? 네, 키가 좀 작습니다. 173. 어차피 사이드니까.
크로스 스파이크 크로스가 좀 아쉽긴 좀 한데. 근데 수비나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사냐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사냐는 네, 일단 없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사냐는 그래도 공팔이가 짱이죠. 좀 느리긴 하네 아까 보면. 스탯 자체는 근데 얘가 풀백이긴 딱 풀백이긴 해. 크로스도 그렇지 그렇지. 응. 딱 괜찮긴 한데. 7카 수비 능력치가 좀 아쉽다 근데. 네, 박한이 싸냐면서 원래 왼발잡이 풀백들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마티드나 움티티 이런 애들인데 오른발잡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아 마티드는 사실 20억 주고 하기에는 뭐 그 7카 쓸 바엔 차라리 은카 쓰는 게 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냥 싸나 싸냐? 저는 그래도 다른 거랑 아, 야 얼마니? 08이 얼마니? 네, 너무 비싸다 이거. 7카로 하면 이제 9억 정도 되고 6카가 움티티가 안 났나? 나는 움티티랑 한번 볼까? 발 신경 안 쓰면 그냥 뭐 스탯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스탯 자체는 움티티가 압도해. 어차피 또 금카고 하니까 금카로 했을 때 가정해 보고 한번 비교해. 네. 예, 비교해 보고. 그럼 비슷하다. 그래도 비슷해. 네. 수비 능력치는 크로스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차이 나요. 확실히 주인분이 진짜 풀백처럼 풀백이 오버래핑을 원하시면 싸냐가 낫고 조금 나는 수비적인 걸 원하면 또좀 오른발 왼발 좀 신경 쓰시면은 싸냐가 낫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어차피 움티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할 거예요 후보로.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움티티를 센터백에 두고 두 사이로. 아니 그건 좀 예방가요? 네 그건 예방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볼 때 싸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 싸냐로 하죠. 전설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요? 전설은? 전설을 빼자는데 지금? 아 그래요? 백 너무 애매. 아 근데 불랑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3일 만에 다시 파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네. 전설 안 쓰시면. 왜냐면 진짜 아, 진심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전설 쓰고. 그냥 전설 쓰고 또 해주라고. 그렇게 돼. 네. 싸냐 쓰자. 싸냐. 싸냐가 날 것 같아. 7카. 네. 싸냐 7카. 뭔가 7 들어가면 뭔가 예뻐 보이잖아요. 7. 그렇죠. 자 7카로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카에서 아니 그 전설 다시 쓰신다고 하네요. 다시. 네 자. 키퍼. 키퍼는 아무래도 요리스가 맞지 않나. 근데 요새 또 비텔이라고 얘가 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아 드비시 한번 보자고 시청자분들. 드비시는 근데 사실 안 좋아요. 예, 안 좋. 저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굳이 안 봐도. 사실 요즘 이제 요리스 아니면 비텔인데 요새 이게 또 대세거든요. 비텔 요리스.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매물도 잘 없어요. 아니면 요리스가 낫지 않을까. 예. 요리스에 싸워야죠. 요리스가 요새 또 잘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시로 갈 필요는 없는데 능력치 차이가. 골키퍼도 능력치 차이가 없... 많이 나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근데 5억 아니에요 오카가? 예 5억입니다. 그럼 거의 반대사르 그... 예. 그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멀리 던지기가 있다고 해서 플레이가 걔는 없어요? 요리스는? 요리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스는 제가 15시즌도 날렵한 펀칭 2시 시즌도 없고 그 다음에 좋다던 11시즌도 좀 없고 멀리 던지기가 없구나. 그리고 그 11시즌 빼고는 11시즌 주발 손인데 얘들은 이제 없다 보니까 가끔 또 픽살이 날 때가 있더라고. 요리스는 오른발로 차가지고 이상한 애가 망당다 좋나요? 망당다? 아 키가 좀 많이 있잖아. 멀리 던지기가 없고 프레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골키퍼는 두 명 사야 되니까 프레이하고 요리스 어떠십니까? 골키퍼 왜 죽는데요? 골키퍼는 컨디션 때문에. 컨디션? 아, 그래 나 그거 신경 안 써가지고. 아 신경 안 씁니까? 네. 네. 요리스가 난 거 같은데요? 그래도? 아니면 비텔도 멀리 던지기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오카 이런 게 없어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면 되긴 하는데 확실해요? 비텔 은카 예 올려주세요. 마 조반자님 네 키퍼 드립니다. 30일. 사실 키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른 후보부터 짜고 키퍼 나중에 짜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 이대로 살까요? 네, 일단 요대로 먼저 사고 이대로 사고 아, 지금 가격을 얼마 되는지 일단 확인해봐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149. 어 됐네. 딱 좋은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돈이 많이 남는데 사실 전에 후보를 20억으로만 짰는데 후보를 60억이나 주고 짤 필요가 있나 좀. 그러면 쩐네를 좀 더 높여요? 쩐네를? 예. 아니 근데 후보 60억이요? 예. 그렇게 짜도 될 것 같지 않나요? 하긴 근데 저도 근데 후보를 만약에 대충 짜면 잘 안 쓰게 돼. 믿음이 좀 안 가. 믿음이 좀 안 가죠. 근데 후보도 진짜 주전처럼 좋은 애들 싸면 사면은 이제 근데 제가 항상 그러게 짜는데 네. 시청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새끼 스쿼드 존나 못 짜네. 60억 남기네. 야, 이 새끼한테 스쿼드 왜 맡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스쿼드 못 짠다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근데 좀 이제 후보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컨디션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짜도 솔직히 뭐 더 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올릴 거면 그냥 싸냐 8카 정도인데 싸냐 8카가 없으니까 올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좀 사고 예 70억 남는데 이렇게 사고 어차피 왕리나 이런 거 사면 또 이제 또 그렇죠. 음티티도 사야 되고 하니까 은근히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후보를 진짜 더 좋게 짜는 게 좋아요. 이 새끼 못 짜는 건 팩트 알겠습니다. 저 스쿼드 오지게 못 짭니다. 존나 못 짜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짜달라 해도 저보다 잘 짭니다. 알겠습니다. 비에라를 원래로 옮기자고. 아 그건 좀 네, 좀 에바가 뭐지? 비에라 얼마죠? 좀 에바가 아닌가. 좋긴 한데 진짜 좋은데 아, 네.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비에라를 원래로 올리면은 얼마 남죠? 40억 남아요. 40억. 근데 옮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진짜 그만큼 사기잖아요. 아시잖아요. 좋은데. 존나 사기니까. 06W 응카 쓰면은 너무 좋아요. 굳이 원래로 안 바꿔도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요? 네. 자 일단 피트에 올렸다 하니까 비에라까지 올리면 포그바도 월배로 올리고 싶다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야 피트를 사가지 마! 자 일단 이대로 좀 살까요? 네. 주인분 어떠세요? 아 피트를 하지 마! 자, 주인분 살까요? 말씀이 없으십니다. 일단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공격진 사세요. 어차피 공격진은 바뀔 일이 없으니까 네 원래 비해를 사봤죠, 좋죠. 네, 주인분 사라고 하시네요. 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네 왜냐면 사실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팀이 근데 진짜 오지긴 오죠, 지금 마카제트까지 하면 자 그리고 비에이라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비에이라 지금 이대로 하고 오드메 굳이 저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 그 다음에 뭐죠? 에브라 포그바 6억이네요? 이득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 후보도 오지게, 후보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오지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랑 오 싸게 샀죠? 자 드사이 아니 근데 포고와 월배 3카드 만약에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싸냐 한번 기다려봅시다. 금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죠. 예. 어차피 뭐 일찍 산다고 뭐 싼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갈고 갈게요. 아우 우리 주인분 이거 정리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주인분이 정리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주인분 정리 좀 해주시면 비텔 진짜 안 걸린다. 요리 사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에브라 은카 사기로 했어요. 은카 사기로 했습니다. 예. 에브라 은카야 은카. 은카고 자 일단은 싸냐 빼고 다 샀습니다. 다 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1명을 더 짜보죠. 여기 얘들 후보로 후보가 11명이나 필요해요? 후보 많이 쓰지 않나? 저는 각 포지션마다 한 명씩. 자 일단 센터백 움티티 어떠십니까 이거 아까? 얘는 일단 있고 이거 바란 있고. 바란 금카 한번 봐도 돼요? 이거요? 좀 느리지 않나? 느리네요. 안돼. 센터백으로는 괜찮네. 느린 편 아니야? 좀 비싸긴 하고. 비싸긴 해서 20억이라.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드 사이 없으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지금 80억 정도 남은 거예요. 얼마 정도? 70억 정도 남았죠? 네, 70억 정도. 예.
어차피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죽어도 스태미는 잘 안 달아요. 아, 맞네. 센터백이 그렇게 굳이 뭐 먼저 살기보다는 공격수를 먼저 사는 게 좋죠. 공격수가 아, 스태미너, 특히나 아, 미드필더가. 예. 근데 암 그럼 일단 난 굳이 근데 월배 악리를 1카 쓴다고 해서 굳이 안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월배 안 좋진 않은데 가격 대비가 안 나온다. 만약에 가격 상관 없으시면 써도 되지. 프랑스니까. 진짜. 근데 자 어떻게 할까요? 중계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맡겼으니까 앙리는 사는 걸로 하죠 그럼? 저는 좋을 거 스탯을 봐도 어, 저희한테 맡겼으니까 어디 갈까요? 전 사도 괜찮은데 지루 한번 봐달라고 하시면 지루 한번 봐주라고? 아 보는 거 좀 그런데 지루는 너무 있어. 너무 비싼데 너무 늘어. 아니 오카가 24억인데 속력이 80 나오면 네. 거의 뭐 타이어 끌어먹기는 수준인데 마샬 그러니까 쓰는 게 너무 늘 너무 느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래주머니 달고 사네요. 너무 심해. 자,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좀, 진약도 있는데, 진약도 제가 써봤는데. 아, 쓰레기, 쓰레기야. 어, 일단 카드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마샬, 라카제트, 앙리, 요 세 명 중에 사야 돼요. 이것도 있고.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좀 상징성도 있고, 은근히 또 좋아서. 얘는 좀 발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죠. 네, 요거. 아. 요거는 별론가요? 고미스. 한번 볼까? 근데 다 너무 그건데? 걔 쓰레기인데. 얘. 아, 쓰레기입니까? 네. 아. 얘 골에 잘 못 넣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앙리, 라카제트하고 앙리, 그리고 마샬. 앙리, 마샬 딱 두 개 사면 될 것 같은데, 공격진이 이제. 아니, 리베리 같은 거 하나 사면. 아, 라카제트도 아쉽다. 고미스 수밈 안 되면, 고미스 걔 내려옴. 마샬 나쁘지 않나요? 저 이제 고민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또 계정이다 보니까. 라카, 아, 라카제트 샀지. 마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건 그냥 응카만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또 이게 LM이라. 내가 볼 땐 마샬 앙리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마샬 앙리만 사도. 쓸 거면 사야 될 것 같아. 두 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두 명 있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 체력이 좀... 되게 많이 달거든요. LC 말씨. 그렇죠. 예. 미드를 좀 많이 사야 돼서. 네. 공격은 이제 뭐 마샬 앙리 두 명만 써서 20억 정도 쓰는 것도. 마샬 앙리, 알겠습니다. 몫이 모르니까. 마샬 15 한번 너무 차이 나나요? 많이 차이 나나요? 33. 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벌써 5 차이 나네. 너무 많이 차이 나네. 너무 차이 나네. 스태미너가 너무 딸리구나. 예. 근데 이게 상향 되더라도 엄청 많이 상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얘가 미친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상향보다는 돈을 좀 아껴 놓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계산해 보고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15로 할게요. 이게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자 월배 양리. 자 이런 식으로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지금 34억이라고? 아, 사냐까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30억 남았는데. 자, 일단은 미드필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미드를 전에 시작하는데. 일단 아까 얘. 리아라. 얘는 지금 사도 될 것 같은데, 얘. 싸요. 얘는 6화. 와, 스태 좋네요. 얘는 6화 지금 사도 될 것 같은데. 파에 한번 보죠. 파에도 요즘에 너무 잘하긴 하는데. 스탯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지금? 파에! 파에가 이제. 뭐... 이시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시가 올라올 것 같은데. 와, 아이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서 사실. 아, 애매하다. 이거 이 돈 주고 절대 안 산다. 그렇다고 14T는 뭐 그대로고 별로 안 좋고 15도 뭐 그렇게 상향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 너무 고프네. 너무 고프. 피레스 이런 건 하나씩 사놔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윙어도 되고 미드필더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 사놔도 될 것 같은데. 딱 저 후보로 쓰기에는 딱 적당해요. 얘가 다재다능한데. 예, 그럼 하나 좀 사놓겠습니다. 예. 얘는 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예, 무조건 필요한 피레스 하나 사고. 디아라도 지금 사놓으시는 거 어떠십니까? 디아라. 알루 디아라 진짜 좋은데. 디아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포그바가 죽으면 디아라 수미로 들어가고 비에라 같은 경우에 올라가도 상관없고. 그렇죠. 센터백도 되고 디아라는. 디아라 괜찮아. 얘 비템 올려주고 귓속말로 고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 사놓죠? 네네. 아니, 은카만 살까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공룡 유로가 최고예요? 공룡 유로가 제일 좋죠. 그렇죠, 그렇죠. 공룡 유로가 좋죠. 공룡 W는?
능력치 차이가 좀 많이 나. 어, 차이 많이 나네. 긴 패스, 이 패스도 중요하니까. 오늘 유로가 좋긴 좋네요. 아니면 오늘 기프? 아니면 이거 어떠십니까 이거? 아 디아비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2014 잘 요새 잘 안 네. 잘 안 썼습니까? 잘 안 썼죠. 아 그럼 모르니까 이거 빼고 모르면 빼고 일단 그룹 키프 한번 볼까요? 청룡님 7개 감사드립니다. 그룹 키프는 5성이니까 네. 1분 금카 정도면은 네. 그래도 안 좋아. 아 별로네. 아 별로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얘는 시야를 좀 볼까? 패스랑. 패스 그럼 괜찮지. 키도 크고. 괜찮던데? 어, 예. 어. 중요한 건 5성이랑. 그렇게 좋던데? 중미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윙어 쓸 거 아니면? 스태미너도 좋아서. 어 그래 무식아 들어가라. 중미에다 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그루키프 금카는. 디아비 쓸 바에 차라리 얘 쓸 것 같은데? 그럼 그루키프도 한번 놓고. 아 그루키프도 5성 메리트가 있네요. 자 지금 칸테 얘기도 나오고 마트이디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트이디. 비텔 올렸는데 팔렸대요. 올렸는데 팔렸어요? 아!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상태 너무 작지 않나? 근데 키가 작은데 좋긴 좋았는데 너무 작지 않나? 중미, 그러니까 중미가 헤딩할 일도 좀 있어가지고 169 쓰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건. 아니 연기 아니야. 진짜 연기 아니에요. 슛 능력치가 너무 낮음. 중미가 슛 때릴 일 이거 LCM, RCM 쓰면은 좀 공격적으로 활발해가지고 슛 때릴 일이 많은데 네. 이거 너무 낮아요. 아니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 얘도 LCM 그냥 슈넬들랭 별로 안 좋은데. 아 안 좋아요? 네. 스텝 볼까요? 오카몬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에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미드필더 그루키프랑 지금 누구 샀죠? 피레스 그 다음에 디아라 디아라까지만 사도 충분하지 않나요? 디아라는 유카 살까요? 돈이 남으면 유카 사고 아니면 주인분 그냥 은카만 살까요? 은카만 사도 좋은데 은카만 사도 굳이 나쁘진 않아요. 유카 네. 사면 뭔가 뽀대가 안 맞아. 그럼 은카만 사고 알겠습니다. 디아라는 샀고 피레스 샀고 그럼 이건 어떤가 이거 이것도 많이 쓸 데가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어디다 넣어도 좋으니까 어차피 돈도 많이 남고 하니까 비싸다 금카 사기에는. 좋긴 좋아요. 금카 사면 좋긴 좋은데 근데 개 좋긴 하니까 진짜로 사실 저희가 지금 프랑스 요즘 국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인분에 좋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의 패키를 여러분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능력치 좋은데 패키로도 좋긴 한데 이제 프로게이머가 보는 입장 다르니까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싸다고. 돈이 남으면 상관없죠. 근데 안 남아. 아니면 얘는요? 카드 없네. 얘는 얘왜 이런 회사요?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지금 공격진 샀고 미드를 샀는데 공격 살 필요 없어요. 수비 사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수비 한번. 근데 저거 그 방금 그 저희가 봤던 마트이디 이거 사놓으면 풀백도 되니까 이거 좋지 않을까요? 이거 별론가? 풀백까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저 얼마 남은 거예요? 저 지금 현재 어 한 2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 사면 끝인데? 아 그렇구나. 네. 일단 그러면은 그 누구야 그 웅티티 한번 보고 웅티티. 와 얘도 비싸네. 와 16억. 아 그러니까 애매하다. 근데 얘 사놓으면 센터백도 센터백, 가능한... 윙백 다 가능하긴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까 바람 같은 경우도 있고. 아 맞아. 일단 다 사볼까요? 근데 먼저? 근데 네, 아니, 바란 바라 예 네, 그럼 그루키퍼하고 좀 사줘 일단은 바란 네. 사면 네. 드 사이를 좀 돌렸을 수 있어요. 센터백으로 센터백 아니 근데 아까 아까 드 사이 풀백 쓴 거 별로라면서 웅티티를 센터백 쓴 게 별로란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드 사이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웅티티를 센터백 쓰고 드 사이 풀백 가자 그러니까 그건 아 그러기엔 웅티티가 센터백 쓸 바에는 바란이 낫죠. 네, 알겠습니다. 낫다는 거죠. 그럼 일단 마샤라고 왕리를 좀 사보겠습니다. 네, 마샤. 일단 다 사. 네, 일단 다 사죠. 다 사고. 스쿼드가 근데 괜찮아. 일단 싸냐 사야 되죠. 싸냐 사고. 일단 저희가 골키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싸냐 사고 칠까.
프랑스가 워낙 좋아서. 자, 구루키프까지만 일단 사겠습니다. 그 저희가 또 이제 그것도 샀죠. 그 페키르, 아니 그 뭐지? 그 피레스하고 디아라도 샀기 네네. 때문에. 피레스 디아라 샀고. 그럼 이제 센터백하고 풀백 쪽 보고 그쵸. 골키퍼 남은 돈 어차피 1억밖에 안 하니까 잠시 생각. 오 근데 진짜 오늘 좀 장난 아니네요. 예. 저 얼마나 뭐 36억? 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안 샀지 저. 누구 안 샀어요? 36억 왜 남죠? 뭐 하나 안 샀죠. 다 샀어요. 다 샀어요. 이제 36억 남았어요. 센터백 골키퍼하고 이제 네, 센터백 풀백. 네. 망갈라? 망갈라. 망갈라 쓸 바에 난 파란 쓸 것 같은데. 아 능력치나 볼게요. 능력치 한번 볼까요? 능력치는 좋아요 망갈라가. 얘가 빨라. 빠르기는. 파란이 더 빠른데? 어 아니네. 얘 왜 이렇게 느려졌어? 다른 시즌 없어요 망갈라? 이거. 망갈라 근데 이거. 망갈라 빠른 거 있었는데? 느리네. 이거는. 그러니까 망갈라가. 그냥 파란. 차라리 파란 안 사 코시엘리 써도 되지 않나요? 코시엘리 한번 보죠. 코시엘리. 코시엘리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쓰는데 이제 한 14로 14로 금카 어 존나 싸다 이런 거 한 7카만 써도 좋은데 그니까 이 금카가 있으면 대박인데 바란 아니면 코시엘리를 센터백으로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난 바란 바란 금카 나 바란 있으면 드 사이를 다 돌려 쓸 수 있어요 그니까요 네. 어차피 또 얘들이 컨트롤 뭐지 컨디션 떨어질 때도 생각해야 네.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란 살까요 주인분 파란 사고 이제 풀백 사고 공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파란 사고 왼발 잡이고 마틴이나 걔 누구야 아까 그 움찌찌 사면. 근데 파란이 그만큼이 그래 좋나 이거 쓰면? 파란이 좋죠. 괜찮지 않나요 파란 키도 크고. 능력치도 스태크 능력치도 높은 편. 근데 빈차선 밸런스가 조금 낮아서 주인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파란 정도면은. 디스탱 쓸 바엔 바란 쓰죠. 일단 바란. 바란 사죠? 아니면 바란은 네, 코시엘리 한번 그 바란이랑 한번 코시엘리랑 비교하고. 오케이 오케이. 뭐 끝까지 좀. 그거 이 씨인가 그거랑 보실래요? 이 씨. 이러기 둘이? 네. 은카만 사도 되니까. 아 근데 민첫선 밸런스가 바란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한다. 확실히. 아, 우리 신노제 백국에 왈왈 그래 나 이치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분 생각하면은 코젤레가 나을 것 같기도 하나. 주인분 이제 바란 해주라고 바란 해주라고 하는데 주인분은 바란 괜찮아요 주인분. 예. 바란도 괜찮아요. 바란 오케이 바란으로 하시죠. 바란으로 하고 그럼 12억 정도 남는데 풀백. 뭐 할까요? 클리시도 있고 아니면 마티디를 금카를 해버리고 어차피 똑같이 가격이 22억이니까 근데 여기서 은카 사면 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은카는 너무 느려요 은카는 느리죠 차라리 코시엘리 코시엘리 은카를 사고 마티디 금카를 살까? 금카를 사면 미드 풀백 다 되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지금 남은 게 클리시 막 클레드 이런 건데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주인분이 결정해 주세요. 네네. 발안 해주라. 알겠습니다. 발안을 일단 하고 살게요. 예. 네, 발안 하고. 어, 코시엘리 사고 마. 에? 코시엘리 사고 마트이디 사주라고요? 아니 주인분 왜 갑자기 계속 얘기가 바뀌세요? 아니 발안을 사는데. 아 근데 바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게 팔리 금방 또 잘 팔려서 네 그렇죠 아니 그 미래가 보장되는 아이니까 네 아니에요 그냥 해주세요 어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풀백 한번 보죠 움티티 아 움티티 사면 딱 맞긴 한데 이거 사면 진짜 딱인데 파멘 몰로 파멘 골키퍼가 뭐지 골키퍼가 없어요 아 골키퍼 한 3억 정도 부족한데 지금 그럼 움티티 약간 낮춰서 7카 어차피 싸게도 7카니까 77로 맞추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 좀 아까운데. 아니, 2억 나올 데가 없네요. 한번 좀 도와줄까요, 여러분들? 예, 한번 좀 도와드릴까요? 어, 그 5만 원짜리 패키지 하나면 딱. 예, 딱 되는데. 골키퍼 못 사죠. 골키퍼 사야 골키퍼 알아서. 알아서 하라, 골키퍼는. 이거 아니, 근데 거기서도 2억짜리 사면은 거기도 네. 잘 뜨니까. 아, 맞아.
야 이사마! 야 이사마! 지원을 하지 말라고요? 왜요? 좀 아깝네. 이게 움티티만 네, 이렇게 네. 했어도 움티티가 지금 모자라 형 2억이요. 지원해야 돼요? 형 생각은 어때요? 2억? 네. 아 이거하고 요리스 은카산 딱 되는데 왜냐면 이게 센터백도 되고 풀백 되니까 그러니까요. 패스 능력치 좀 볼 수 있어요? 패스 능력치 패스 능력치 패스 능력치 패스 능력치 패스 수미는 좀 애매하네. 수미는 좀 애매하고 드사이 사실 드사이도 수미가 되니까 그렇죠. 이걸 쓰면 드사이를 올려버리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드사이가 참 아니 그냥 칠카 사자. 아 그냥 해줘요? 그냥? 그냥 칠카 뭐 나쁘지 칠카 않아 좋아요 그냥 네. 그냥 조금 아쉬울 뿐이지 금카에 8카 보면 근데 8카랑 지금 가격이 두 배 차이니까 그럼 7카로 마무리하죠. 7카로 마무리하고 골키퍼까지 사면은 기계 맥히 일단 골키퍼를 먼저 사고 네. 네. 아 너무 비싸 이거. 아이 이걸로 하죠 이걸로 이걸로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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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거 뭐야 이거 이걸로 하죠 이거 이거 키퍼 키퍼 두 개 사야 되니까. 아 근데 6카 안 이쁜데 6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4-3 이거 무조건 붙여요. 예. 제가 4-3 7카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확실해요? 4-4 아 그러니까 확실해요? 아 이건 무조건 붙여. 이거 확실 안 하면 형 어떻게 할래요? 아 이건 뭐 진문서 걸어요? 진문서 걸어요? 아 일단 한대 아, 전재산 한대 맞는 게 아니라 강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한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 못 붙이면 피밥이 적겠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4-4를 못 붙이면 그렇지. 오 뭐야 너 깜짝 놀랬죠? 예, 안 터질까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진지하게 짜고 있습니다. 스쿼드만큼은 일단은 좀 루즈하더라도 일부러 좀 진지하게 짜고 있습니다. 예, 자, 요리스. 됐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서 솔직히 3억만 더 있으면. 아, 근데 7카도 좋아요. 우리가 금카에 너무 시선이 가 있어서 그렇지. 샀어요? 예. 움티티? 자, 일단은 그럼 레벨업부터 일단 먹일게요. 자, 일단 녹화 끄고 레벨업부터. 아니, 그러면 얘 7카 사고 마티드도 7카 살 수 있을걸요? 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돈도 될걸요? 약간 너 똑똑쟁이다. 아, 둘 다 돈 되잖아요. 7카로 쓰면. 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먹일게요. 차라리 그렇게 할까요? 예. 지원도 지금 굳이 지원할 필요 없이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금카 가충을 안 하고. 둘 다 77 가면 되잖아. 야, 그리지만 존나 멋있다, 진짜. 게임은 정재영 한 판? 그 다음에 원창현 선수 한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판만 할까요? 네? 두 분도 이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너무 달렸거든요 처음에. 좀 너무 달렸어. 예. 아 이거 그 조절 너무 오랜만이라 조절을 못했어. 조절이 생명인데. 아 조절. 일단 이렇게 좀 하고 차라리 형이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면은 항상 이기고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형이 아, 해서 아니 근데 나는 지는 것만 보여줘 맨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오늘은 다른 아니 근데 맨날 지는 것만 보여줘서 제가 이기는 오늘은 아니 맨날 저 하세요. 아, 잘 생각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형님이 하는 게 오히려 이 선수가 더 좋. 아니 저는 피곤한 게 아니라 네. 죽을 것 같아 지금. 그게 낫다. 기에 눌려가지고. 네. 형이 해서 이 선수가 진짜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우리가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좋다고 하면은 응 썩었어 이래요.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 그럼 저희가 다... 보고 판단할게요. 아니 그래서... 보면 판단이 안 된다면서 아까는. 아니 마, 바뀌었어. 이제 진짜 진지하게 볼게요. 아까는 약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가하면은 다 좋아 보이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형님이 해봤을 때 딱 진짜 느껴지면 아 얘, 시청자분들도 아 이 선수가 진짜 좋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느낄 건데 그렇지 피파 BGM 뭡니까?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재미없어 재미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맨날 게임하면 와 네. 진짜 이 새끼 왜 피파 BGM 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그거를 뒤집기 위해 형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뒤집으려고 했는데 안 뒤집어져요. 오늘만큼은 프로게이머 옆에서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아까 감독님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딱 지원해준다고요. 우린 짠돌이가 아니니까. 근데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네. 제가 게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청자를 원하는 건 정재영 원창현. 아 누가 하는 걸 원해요? 시청자분 스티 형님 원하신다고요? 원하신대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감스트가 한다 1번 우리가 한다 2번. 그래. 1번 2번 아니 왜 저한테 하나 근데 왜 그러냐면 형이 피파 BJ로서 실력이 이 정도 있다 안 하는 것 뿐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형님 아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진짜 아, 그럼 네. 아 역시 시청자분들이 이게 방송 진짜 잘하라 좀 자고 지금 그 깡패 가자는 사람 많거든요 네? 깡패 지금 인기 많아요 원창에서 지금 캐릭터 잡았습니다 깡패라뇨 예 원창이 지금 캐릭터 잡았습니다
정재용 캐치 잡았습니다. 노잼 박상. 아, 저기요. 예, 노잼 박상. 박상이 박상인데 노잼 박상. 아, 예.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하는 걸 맨날 봤는데. 그니까, 나도 그게 맞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물타기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원창현 선수나 정재용 선수 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형님이 썼을 때 좋으면 진짜 좋은 거니까 우리가 추천해준 그치. 선수를 형이 쓰는 우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써도 좋지. 우리가 형, 지금 짠 거잖아요. 써서, 아니 감수님이 써서 좋잖아? 그러면 아니 근데 내가 거잖아. 쓰면은 어 상대 랩? 응 상대가 봐주는 거야? 응 상대 근데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피곤합니까? 아니요? 아니, 우리가 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해요. 저희는 그러면... 피곤하다고 막 방송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예, 형...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씹어줬고요. 저는 제가 끝까지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씹어줬고요. 형이 하면 저요? 아까는 뭐 고수들의 뭐 얘기를 하니 뭐니 뭐. 가자! 아 내가 해야 되나? 야 제가 할까요 그럼? 아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아 세 명 다는 좀 그렇고 야 그리고 백 이거 스쿼드를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아, 난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해도 그쵸. 근데 시청자님의 눈에서 봐야 되니까 그냥 세 명 다 한 번씩 해요. 그냥 그럴 거면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형이 하라는거지 하라는 거지. 제가 해야 재밌다고요? 아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게임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게 스쿼드를 우리가 선수를 추천해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어차피 아 이 선수 좋은 선수예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주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형이 쓰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쿼드를 감스트님이 써서 이기면 와 진짜 좋다. 그리고 그 다음 스쿼드 우리가 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해서 우리가 이기면 아 우리가 잘했네. 그쵸. 근데 감스트님에서 이기면 와 진짜 팀이 짱이다. 그렇지. 그지. 거거 어디. 자 일단 그러면 마트윗이랑 그것도 7카씩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부 어떠십니까? 마트윗이 7카가 아, 안 되구나. 아 애매하네요. 아. 아니 6카. 아 6카 또 뽀대 안 나는데. 아... 일단 그럼 시장 남길까요? 남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게임하세요. 일단 게임. 어차피 일단 네.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유니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폼 좀 바꾸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유니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뭐야? 이건 진짜 잘 패치한 것 같아요. 와, 와 아니, 그리즈만 간지다. 유니폼이 아, 자 일단 이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멋있다. 자 일단 이걸로 하고 제가 한번 그럼 해볼게요. 제가 좀 그 선수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씨가 제 걸로요? 예. 믿을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433 약간 저하시네. 예, 433. 아, 제가 할게요. 근데 진짜 네. 시청자분들, 시청자분이. 네. 적당히 쓸 수 있게. 좀 우리가 하자. 오케이. 이거는 세팅. 아, 그리고. 그, 이거 세팅하면서. 네. 원창희 선수 그 크로스 좋은 윙어들 몇 개만 추천해 주세요. 아까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세팅하면서 빨리빨리. 몇 명만. 예. 시청자분들. 어떤 게 좋은지 이렇게 좀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거 빠르게 짜고 네. 그 사이 야 근데 팀 진짜 우진 우진다. 아, 진짜 좋아요. 보고 봐 보든. 아, 이 좋아. 어차피 미드필더는 정발로 놨기 때문에 윙어는 역발로 놓을게요. 네. 역발로 놓고 와 배반장님 50개 감사드립니다. 미친 것 같아. 안 그러냐 여러분들? 아 진짜 좋아 이거. 제가 볼 때는 그게 넘사 수준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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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리는 거 존나 사기야. 존나 사기 지금. 와 이 정도로 쏘면 될 것 같고. 예. 스탯스 아 이거 전술 요 따야 되나요? 네네. 조직적이 되게 좋거든요. 조직적으로 가겠습니다. 조직적에 긴 패스를 살짝 올려서. 스테야 나 이태리다 친추 받으라. 푸페 C인데 너랑 한 게임 해보는 게 소원이다. 아이디 로우킥 인증 안 됩니다. 푸페 C랑은 저 안 하면서도 이제 그 전설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433은 자유 하나 넣는 게 나아. 근데 요새는 조직적이 유행이야. 433 쓰세요?
네. 원창현이랑 정재영, 티몬과 품바. 티몬과 품바 맞습니다. 네. 왜? 아 진짜 이전술이 좋다니까. 내가 써봤어. 자 이거 여러분 전술 보시면서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 전술 예. 내 무한연승 전술이야. 몇 연승 했습니까? 이걸로요? 예. 안 써봤는데 진짜 좋은 전술. 무한연승 전술. 아 433은 거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답답하시면 그 공격 그 자유로움으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악리를 좀 올리고 예 일단 나 게임을 하고 13억을 저기 남겨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게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그 선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크로스 좋은 선수들. 크로스 좋은 시즌카 중에? 예 시즌카 중에. 아니 원래도 괜찮고 그 일단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피구가 넘사예요. 피구가? 네 피구 06W 피구나. 근데 06W 피구가 유난히 좋아요. 크로스가 06W 피구? 네. 오 그냥 네. 진짜 좋고 네. 또 왼발잡이는 글쎄요 왼발잡이가 근데 크로스가 뭐 스탯이 높아서 막 좋다기보다는 네 미선이 좋아서 어 그렇지. 그냥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타이밍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근데 크로스 능력치로만 봤을 때 피구가 진짜 좋아요. 피구 공격도 네. 피구 네 피구는 진짜 좋아요. 피구 또 이게 몇 명만 더 안 됩니까? 몇 명만 피구하고 요즘에 제가 월드 레전드 쓰고 있는데 네. 뭐 하지 이런 애들은 워낙 좋은 애들이라 네. 하지 이런 애들 있고 아니면 시즌까지 없나요?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 더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와 근데 팀이 진짜 장난 누구 있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벤제마가 좀 기대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선수를 많이 안 써봤잖아요. 근데 9인지 때 선수 많이 알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써봤는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스페셜 캠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예, 또 억지로 짜낼 수도 없으니까 원창현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원창현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억지로 짜내진 못했고 정재용도 똑같거든요. 정재용도 일부러 말하지 않잖아요. 그때도 그럼요. 다 연구해서 왔기 그럼요. 때문에 물론 몇 번 그때 사기 쳤잖아요. 그때 그 몇 명 낚였잖아요. 아, 그때 김두현이요? 어, 김두현 낚였잖아. 아 굳이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시청자분이 쓰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럼요. 진짜 좋은 것만 추천해드려야 되니까 써본 것만 아 그러니까 누구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기치진 않으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띄워볼게요. 그때 김두현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김두현 그때 사정했잖아요. 미쳐가지고 그게 아닌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좀 진지하게 저희도 진짜 진지하게 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까내리지 않고 목은 꼭 그렇게 하고 게임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거북목으로 조져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오 좋아 오 좋아 오 와 패스 장난이다. 심리전도 걸고 아, 와 보드가 없었고 저 뭐 호구가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맞아 이게 진짜 좋아. 이게 RCM LCM 쓰는 전술의 장점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대신에 좀 수비가 조금 비긴 하겠지. 근데 4114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덜 비기 때문에 어차피 남는 거는 5명이라 저 전술이 진짜 좋아요. 초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직적 조직적이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조직적이 좋은데? 조직적 나도 그렇게 막 답답하진 않아서. 오 미쳤네요. 상대 500입니다. 500도 뚫어낼 수 있지. 뚫어낼 수 있어요. 오 이거야. 그래 이 전술이야 이게. 와. 아 좋다. 좋다니까요. 아, 전술이 좋다. 진짜 좋다니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줄 때 알아서 올라오네. 큐를 내가 막 하게 되는 거야. 이게 ASM, RCM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 아, 진짜 좋네. 그래서 433이 이게 진짜 좋아요 요즘에. 오 이거 전술을 끝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아달이라고 하시는데 챔피언십에서도 이런 골밖에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달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달이라고 경기에서.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어차피 골은 골이에요. 네 그렇죠. 아달이든. 아달이로 다 올라가니까. 만들어서 넣는 골이 진짜 요즘 몇 개 없어서. 오 선수 왜 이렇게 좋지 이거? 포그바가 저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지고. 수비도 전혀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수비도. 네. 433이기 때문에 줄 때가 많아요. 미드필더 싸움에서 좀 좋기 때문에. 오 좋은데 이거? 433이 가장 안정적인 전술인 것 같아. 지금 벤진에서.
4-1-3은 약간 수비가 조금 부족하고 중원 싸움에서 밀리거든요. 근데 4-3-3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중원 싸움 좋고 역습도 또 간간이 되고. 호바가 또 이렇게 좀 사이드 가줍니다. 그리즈만이 가면 스퀴즈 하고 그렇죠. 달리고 가운데로 좀 가운데가 밑에 그쵸 오, 잘했다. 그 밑에가 또 길잖아요. 반대편 그렇지. 그거 올려주면 되고 살짝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오 옵사이드. 옵사이드. 오, 야, 이거 촌수리 좀 편하네. 네. 야, 촌수 좋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잘했는데? 가운데 빼는 거 진짜 잘했다. 포그바 또 올라가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찔러주시면. 이런, 또 이런 세컨볼 따는 게 4-3-3이 좋은 게 미드필더가 많아서 맞아. 백업이 좀 빨라요. 와, 확실히, 야, 확실히 쩌네요. 근데 좀 제가 또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4대 500인데도. 아, 팀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팀이 너무 좋다. 프랑스 선택하신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위에 주고, 그렇지. 이거 포 계속 피잖아. 딱 주고, 다시 주고. 아, 그건 좀 욕심이었는데, 나이스. 포그바가. 아, 아니, 저,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그바던, 와, 존나 좋다. 그리즈만이든 무조건 한 명은 비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오, 좋습니다. 이게 자주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매우 수비적이에요. 예? 매우 수비적이에요. 이게 매우 수비적이에요? 네, 아닌데? 매우 수비적이에요. 아, 그래서 수비가 편했구나. 네, 근데도 예, 예, 예. 공격이 잘 되잖아요. 매우 와, 수비적이에요. 존나 좋네, 이거. 뭔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거는 제가 네. 또 저만의 또 아. 철학이라. 아. 이게 타이밍만, 이게 바짝 붙지 말고 뒤에서 막으면 돼요. 다 막을 수 있어요. 매우 수비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사이거든요. 이거 좀 기다리면. 그렇죠. 네. 버버디. 와, 야, 존나 좋네! 야, 안 그러네, 여러분들?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와. 오. 오, 이거 막 진짜. 반대편 올라오는 거 보이죠? 보이잖아. 그렇지. 아, 내가 방향키가 조금 아쉬웠다, 방향키가. 수비할 때 너무 바짝 안 나오셔도 돼요. 뒤에서만 아, 기다려주세요. 아니, 지금 이거 그. 피파 과외 받는 것 같은데? 한 달에 그 강남 과외처럼? 비잖아요. 그냥 달리다 크로스 올리면 돼요. 가장 이 4-3-3 전술이 시청자분들이 하기 편할 거예요. 와, 야, 이거 피파 과외 받는 기분인데? 사이드 또 비고, 사이드 또 비고, 보드메가 또 올라가고. 라카제트.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되는 거죠. 조직적, 조직적인데도 불구하고. 와, 존나 좋네. 감스 본캐 팀보다 좋다.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쟤는 이제 굴리 등카니까. 전술을 어떤 걸 쓰세요, 원래는? 저요? 3-3-3 쓰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인벤에서 보고 제가 좀 개조해졌었어요. 그니까 뭐 쓰냐고요? 4-3-3. 4-3-3이야? 아~ 저 4-3-1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거. 예, 그. CF로 쓰고? 예. 근데 이걸 바꾸려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해요, 지금. 제일 무난해, 이게. 근데 이게 스태미너가 좀 아니,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아. 달지도 않아. 근데 저희가 그래서 보드메 포그바를 쓴 게 그 이유도 있죠. 아니, 이거 진짜 존나 좋아. 보드메 사이드 나가 있잖아요. 그니까. 줄 때가 많아. 와, 밑에 또 비고. 또 비고. 이렇게 돼요. 살짝. 아, 잘못했네. 그냥 때리면 돼요. 안으로 들어오다가. 야, 아니, 원. 그니까 이게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미드필더는 정발로 났어요. 근데 윙어는 역발로 났어요. 그러니까 윙어 같은 경우에는 중앙 들어오다 슈팅 때릴 수 있고 호그마 보드메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나가면 정발로 그냥 크로스 올려도 되고. 이야, 이게 전술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고 저 아마도 전설이 400점까지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음 시즌에 원래 먹읍시다. 아, 진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본제가 좋지 않아. 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사이드 딱 올라가주는 거. 그쵸. 제가 이래서 정발로 놓은 거예요. 지금. 아우. 진짜 편하다. 어, 진짜 편해.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이래서 저를 시키려고 했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쓰면은, 물론, 맨날 스태형님 방송에서 형이 게임하시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형이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게 좋잖아요. 그니까 내가 이제 맨날 지다가 이렇게 제가 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히 좀 신뢰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이 지기 때문에. 그쵸. 수비할 때 나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아, 오케이. 다 막아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 다 와요. 수비라는 게 내가 잘해서 뺏는 것보다 상대가 실수하기 유도하길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해도 주먹이 안 쓰고 말로 이기듯이. 그쵸. 오. 형님 잘하시는 것처럼. 예. 아니. 타협이죠? 아니, 저는. 싸우는 거 좋아하세요? 전 말로 하는 것보다 저는 싸우지 말자 했어. 그만하자고, 제발! 아파.
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전술 다시 좀 볼.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간단히 그래 설명하고 일단 이 스쿼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괜찮아요. 시적 와 시적 사기. 그리고 매우 수비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너킥 때 조금 불안한데 코너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공격적 올렸다가 다시 수비적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공격 공격 역발 윙어 그 미드필더 전공. 네 부비 블랑 수비 하나 더 내리고. 이렇게 하시고 공격하시고 처음에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예, 전술이, 전술이 중요해요. 진짜 좋습니다. 예. 50인데 이거 적당한 슛으로 빨리 됐었네. 아 진짜 좋아. 진짜 좋다 근데. 와 진짜 편하네. 야 장난 아니네 진짜로. 자, 이러,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다 샷 찍으셨습니까? 네. 가장 무난하죠 이 전술이.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캡처를 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